갈 곳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임시보호시설. 저희는 또 다른 보호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한 여인이 경찰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사망자가 생겼죠. No, I couldn't say, but it's a gentleman. You cannot say? I cannot say. It just happened now, today? No, a while. A while? Yeah. Couple days. Couple of days? Yeah, about two, three days. But nobody knew? They live independently, that's why. Hold on, send. 관리자가 24시간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뉴욕의 임시 보호시설을 취재하던 중 저희는 팬데믹 때문에 노숙까지 했다는 한국계 남자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어렵게 약속을 잡고 인터뷰를 하려 합니다. 잠시 후 남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흔히 떠올리는 노숙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지난해 6월 학업을 위해 뉴욕으로 들어온 한국계 청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마이클 존이고요. 저는 일단 뉴욕에서 생활하면서 지금 내장외과의 그 간호조무사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에서 간신히 벗어났다는 마이클.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슈퍼 일하다가 그리고 그냥 아무 일, 제가 할 수 있는 아무 일, 돈도 벌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맞추면 그러면 쉬는 시간 때는 제가 그때 공부를, 교육도 받으려고 그렇게 일단 목표를 삼았는데 계획을 했거든요. 근데 의학 공부를 위해 미국에 온 마이클. 팬데믹이 심해지면서 하던 일을 그만뒀는데 그 후 새로운 일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제가 좀 저렴한 아파트에서 일단 시간을 보내면서 하다가 그다음에 결국에는 아파트 그 월세를 못 내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오면서 길거리에서 하룻밤 잤죠. 길거리에서? 네. 그때만 힘들었겠죠? 힘들었죠. 네. 월세 낼 돈이 없어 우장쩡 집을 나온 마이클. 지하철역에서 잠을 청했죠. 다음 날 마이클은 임시 보호시설로 향합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요, 근무도 찾기 힘든데 그러면 어떻게 월세를 아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음식을 아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가 그 옵션이죠. 선택이죠. 임시 보호소가 유일한 선택지였죠. 직장을 잃고 거리로 밀려나는 미국의 생계형 노동자들. 코로나의 제4계급, 포 같은 2층 계층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만약 자유세계가 가난한 다수를 돕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부유한 소수를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 케네디의 연설문이 문득 떠오릅니다. 국내에도 직종은 다르지만 잊힐 위기에 있는 직종, 계층이 존재합니다. 미국은 이제 자영업이 중요하지 않고 비중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뺀 건데, 우리 같으면 자영업 중에서도 예. 국내 그리고 그중에서도 배달과 관련되지 않은 자영업들은 매우 어려울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가 이제 저 망가 노동자랑 무보수 사회의 어딘가에 빚만 늘어가고 있고. 국내 취업자 4명 중 1명인 자영업자. 단순 비교하는 게 무리라는 지적도 있지만 미국 4배, 일본의 2.5배죠. 미국의 생계형 노동자가 그렇다면 국내에선 영세 자영업자가 잊히는 계층이 아닐까요? 25년간 고깃집을 운영했다는 한 씨. 제법 맛집으로 통했는데 가게 터를 옮긴 한 씨. 옮기기 전 매출은 한 달에 5천만 원. 지금은 주말인데도 하루 종일 들어온 손님이 8팀이 전부입니다.
자영업자 특히 이 음식점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패닉 상태에 와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루 매출 24만 원, 지료비, 월세 등 매달 나가는 돈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월세도 8개월째 밀려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14개월을 장사하는데 8개월이 밀렸어요. 이게 뭐 자랑도 아니지만 자랑도 아니죠. 뭐 망신이죠, 망신. 이 정도로 힘든데 또 견디래요. 그놈은 2주 희망 고문을 자그마치 10개월을 했다고요. 가맹 경로의 30%가 음식점과 카페라는 근거를 들어 정부는 강도 높은 제한을 두고 있죠. 4단계 거리 두기가 계속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백신 접종을 90% 맞춰도 코로나 확진자는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문을 닫게 할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문을 닫아서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믿는 겁니까?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비관의 길은 좁고 낙관의 길은 넓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이런 말은 당분간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의 이중고. 전문가는 국내 재정 정책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팬데믹 때는 재정 정책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이 그 GDP 대비 20% 가깝게 돈을 썼거든요. 재난을 막기 위해서. 예, 한국은 한 13.6% 정도 차트에 썼는데, 네. 미국이 20% 가까이 썼으니까 적게 쓴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제일 많이 쓴 나라가 일본이 44%였거든요. 팬데믹에 대응한 국가별 지출 내역. GDP 대비 일본은 44%, 미국은 19%, 우리는 13%로 OECD 36개국 중 32위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체 액수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재정을 지원한 비율과 유동성 지원, 즉 대출로 지원한 비율의 차이죠. 국내의 경우 직접 재정의 3배에 달하는 돈이 금융 지원으로 나갔습니다. 자영업자 대다수가 대출로 연명하는 상황. 지난해 대비 자영업자의 대출이 20% 증가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재정 너무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우리는 이제 충격이 적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잘 대처를 했으니까 덜 써도 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비상한 시국이라는 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좀 낮은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대응에 많이 돈을 쓴 캐나다의 경우는 어떨까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매출 감소한 만큼 정부에서 100% 보조하고 있습니다. 100%요? 네네. 매출 보상을 100% 해준다기보다는 그 가게의 가장 그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 경비인 급여와 임대료 보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매출 감소 퍼센트지만큼 급여와 임대료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100%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팬데믹이 만들었다는 네 개의 계급.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소위 말해서 9대1 사회, 예, 예. 뭐 99대1 사회 이런 얘기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사실 이런 그 팬데믹의 신계급이라는 게 그런 부분들을 더 심화시킬까요? 더 심화시킬 거고 아마 이제 이걸 자세히 나누면은 리모트 중에서도 일 안 해도 되는 리모트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원격인데 예. 그냥 거래만 몇 번 예. 누르고 예. 몇 번 눌러갖고 뭐 사놓고 그 맨 위에 있는 진짜 로열 리모트 진짜 황제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리모트 계급이 K차형으로 나뉘면서 최상위 리모트가 탄생할 거라고 말합니다. 세계 최상위의 리모트. 아마존의 창업주 제프 베이존스도 그렇습니다. 팬데믹 기간 80조 원의 재산이 늘었습니다. 총 자산 240조. 세계 신기록을 경신합니다. 올해 7월 제프 베이존스가 우주시대 개막을 알렸죠.
일주일 후 제프의 귀환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옵니다. 억만장자에 대한 반감이 청원으로 이어진 겁니다. 팬데믹이 만든 두 개의 미국, 극소수인 울트라리치와 확장하는 잊힌 계급. 안타까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고 똑바로 멀리 앞을 내다봐야 합니다. 공자의 말대로 내다보지 않으면 바로 앞에 슬픔이 닥치게 될 테니까요.